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오늘 착공했습니다. 농업용을 포함한 상용화 드론의 제조, 연구와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민선 8기 고흥군 핵심 사업의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춘 고흥만 1원에 농업용 드론 특화 산단이 들어섭니다. 2026년 말까지 총 190억 원을 들여 항공센터 인근의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용 개발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는 전국 최초 최대의 드론 특화 단지입니다. 무인항공 특화 농공단지에는 드론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정밀공학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등 4개 업종을 특화 업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흥군은 이미 34개 기업의 입주 의향서를 받아놨고 상용화 드론의 연구에서 생산, 실증까지 드론 산업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드론 특화단지 주변에는 이미 항공센터와 드론센터,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 KUAM 테스트베드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과 미래비행체 실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더 많은 항공 인프라가 속속 갖춰집니다. 드론 특화 농공단지는 우리 군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더하게 될 것이고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흥 드론 특화단지 착공은 고흥이 명실상부한 드론 중심 도시라는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